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이 말씀이 이상해요. 분명히 계명, 구약의 계명도 첫째 계명이 뭐냐, 둘째 계명이 뭐냐, 사랑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는 유일한 주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니 분명히 구약에도 사랑이 최고 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인데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세 계명이라고 그러세요. 아니 뭔 차이길래 세 계명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것만큼 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제약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제한이 제약이 없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졌어요?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주님 가슴에 못 지르했어요? 주님에게 모욕을 가했어요?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손 내밀면 안아주세요 하고 다가가면 손뿌리 치는 적이 없어요. 밀어내시는 적이 없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온 사람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했잖아요. 첫 번째 그냥 부인, 두 번째 맹세하며 부인, 세 번째 저주를 해요. 저주는 뭐예요? 나 저 거지 같은 새끼 몰라. 이것도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저주는 덜 심해요. 예수님이 신문 받다가 베드로를 쳐다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마침 예수님 쳐다보다가 둘이 눈이 마주쳐요. 이 장면이 누가복음의 묘사가 돼요.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찡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문 받다가 베드로 부인하는 거 분명히 아셨을 텐데, 저주까지 하신 거 아셨을 텐데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칠 때 그 눈이 무슨 눈빛이었을까? 도끼 눈. 썩을 놈, 내가 저를 줄 알았다. 내가 졌다 이놈을 수제자라고 삼고 있으니 내 팔자도 참 꼬였다. 아니요. 긍휼의 눈입니다. 사랑의 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책임 추궁 안 하세요. 너 왜 그따위야? 너 임마 내가 부인한 것까지는 어떻게든 그냥 꾹꾹 참고 넘어가겠는데 저주는 아니잖아. 너 사람이 양심 있으면 저주는 하면 되잖아. 근데 그 말 안 하세요. 그냥 만나주세요. 그러면은 감지덕지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속삭이지 말고 주님 잘 따르자. 주님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자.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나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삼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나도 갈게. 나도 갈게. 일곱 명이 따라가. 여덟 놈이 가요. 바다로. 그 완전히 도라미 탑을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난 건데 예수님 만나 3년간 같이 살았는데 3년간 가르침을 받았는데 다시 바닷가로 가버린 거예요. 이딴 놈들 내리고 대체 무슨 땅끝까지 선교를 이룹니까? 베드로 자기 발로 안 와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다고 정신 다 나갔어요. 자기 발로 못 오면 예수님 어떻게 하느냐? 간도 쓸 게도 없어요. 당신 발로 찾아가세요.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저 같으면은요, 야, 내가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도 만나줬거든? 근데 옛삶으로 또 가? 너는 정말 쓴맛을 봐야 돼. 바람아! 불어라! 바다야! 파도야! 들이쳐라! 배를 막 띄웠다가 10m쯤 띄웠다 떨어뜨리고, 10m쯤 띄웠다 떨어뜨리고, 그리고 네 번째쯤에는 뒤집어서 물 잔뜩 마시게 한 다음에 겨우 목숨 부전 채 해변에 딱 나와서 껄떡껄떡 할 때 그때 예수님이 폼 잡고 배를 발로 꼭꼭 누르면서 한 번 누를 때마다 입에서 물이 확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너 세 번 부인했지? 내가 세 번만 누를게. 팍! 한 번만 또 부인하면 넌 죽어. 안 그래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
153마리가 잡혀요. 추울까봐 불편하시고 배고플까봐 떡 구워주시고 생선도 가져와 내가 구워줄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잘 들으세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 배신한 인간들 맞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해버렸고 베드로는 자살을 안 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가룟 유다도 자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 인간도 찾아가셨을 겁니다. 스스로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품에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제한적이지 않아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랑을 주었잖아. 이제 너희가 제자가 돼야 돼. 제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정도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때 너희는 비로소 제자가 되는 거야. 최근에 교회 장례식이 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품앗이짓 하지 마세요. 품앗이짓 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딸 장가 시집 안 갔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직 안 돌아가셨다고 이제 행사가 많으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부조하고 축하하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다 돌아가시고 아들, 딸도 시집 장가 잘 가가고 이제 더 이상 들어올 곳이 없다고 그 다음부터는 가서 인사도 안 하고 또 이 딱 본 다음에 누가 내 행사 때 왔네 가고 행사 때 안 왔네 안 가고 여러분 이딴 짓 하지 마세요. 이딴 짓 하지 마세요. 그깟 몇만 원 가지고 추접한 짓 하지 마세요. 굉장히 계산적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주판을 굴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이 결국은 율법의 완성형,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사랑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방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제 집사님 한 분이 좋은 데서 식사 대접 받고 싶다고. 근데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 비싼 돈으로 뭐 사막놀이 그 돈 가지고 선교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그렇게 또 내비치면은 그것도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싼 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대접을 왔는데 이분도 방언을 받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거예요. 좋죠. 방언 은사 받으면은 기도를 이전보다 더 길게,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또 방언이 통역이 되면은 예언의 은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니까. 아마 여기도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고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성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이 없는 방언은 하나님이 꽹과리처럼 시끄럽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다니엘급이에요. 예레미야급이에요. 이사야급이에요.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캐내요. 영적인 통찰력이 대단해요. 시대를 아주 정통해요. 미래 하나님 역사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제시해요. 어마어마해요. 대단해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이거 대단한 표현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산을 옮길 만큼의 믿음, 역사는 믿음만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해요. 소망이 정말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랑이 진짜 있는 사람은 수고를 하게 돼 있고 믿음이 정말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느리라.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리라. 이렇게 대단한 믿음에, 엄청난 믿음에 그런데 이 대단하고 엄청난 믿음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내게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요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이 공동체 안에 내 심령 안에 사랑이 있는지 이거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마태복음 24장에 많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리라. 대한민국은 환태평양 조산대가 비껴가요. 불의 고리가 비껴가요. 일본 밑에 지나가요. 일본은 지진이 있고 대한민국은 지진이 없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이런 개념이 깨져요. 지진이 없던 지역에도 지진이 일어나요. 기근이 없던 지역에 기근이 일어나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향해 일어나요. 무화과나무 잎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 주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주 중요한 재림의 바로미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애쓰니 민족 단위로 복음이 다 들어가요.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런 얘기들이 줄줄이 나와요. 지금 그 얘기하는 시간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세 특징.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사람을 안 믿어요. 불법이 많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대해요.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요. 세속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특징이 뭐냐? 세속화에 물들어서 같이 의심하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제약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의 삶을 산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이뤄내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1장에 영적 성장 단계가 있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핵심이에요, 핵심. 사랑의 공동체로 오뚝 서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도 계속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사람과 공의가 동시에 충만하세요. 그런데요,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 보면요, 진리를 위해서 지적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충돌을 일으키다 보면 사랑이 메말라가요. 그렇다고 또 사랑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진리에서 어긋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목소리를 내는데 충돌을 막 하는데 제 마음이 적개심으로 찰까봐, 제 마음속에 분노가 생길까봐, 제 마음속에 판단하고 정지하고 상대방이 차라리 무너지고 망하기를 바라는 악한 욕구가 제 안에 있을까봐,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싸움조차도, 진리 싸움조차도 사랑의 토대를 두지 않으면 엉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사랑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냐면 사람의 마음은요, 사랑을 한없이 솟구쳐내는 셈이 아니에요. 그릇과도 같아요. 이 그릇, 텀블러 안에는요, 물이 들었는데 따뜻해요. 물이 안 식어요. 물을 채웠기 때문에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자, 샘이라면 채우지 않아도 계속 솟아날 텐데 이 그릇은요, 채우는 것만큼 흘려보낼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은 사랑이 샘처럼 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만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날마다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씨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호들끼리도, 10대들끼리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너 더 이상 용서 못해. 너 상종 안 해.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이 아니에요. 제한 두지 않는다. 너 나한테 인사 잘하네. 밝게 웃네. 그럼 나도 인사할게. 밝게 웃을게. 내가 밝게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쌩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열받아요. 짜증나요. 진짜 뒤통수 후려치고 싶어요.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음번에 인사한다. 근데 자존심 상하는 거요? 모멸감을 느끼는 거요? 열이 머리끝까지 나는 거요? 두 번째 무시당하니까? 근데 또다시 다가간다? 여기에 칭찬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에게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이런 제약, 이런 조건을 넘어서는 진짜 사랑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